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의 생활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이 어려웠을 때에 많은 나라들과 외국인들이 도움을 주었지만 그중 단연 미국과 미국의 국민들이 제일 크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봅니다. 1946년부터 1978년 동안 한국이 미국으로 받은 경제원조는 60억 달러로 이는 같은 기간 중에 전체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준 69억 달러, 전체 남미 국가들에게 준 149억 달러와 비교해 볼 때에 매우 큰 규모였습니다. 60억 달러의 경제 원조 외에 미국의 단체들과 개인들이 전해진 후원금과 물질 및 인적 자원을 환산한다면 그 규모는 매우 클 것으로 집계됩니다. 단체들과 개인들이 후원에 대해 한 예로서 서울의 중간 규모의 사립대학이 1938년부터 55년 사이에 미국의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는데 금전으로 지원받은 것은 150여만 불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938년 당시 미국에서 새 집을 사는 비용이 3,900달러였음을 감안할 때 약 400여 채의 주택을 살 수 있는 큰 금액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전 외에 물품과 교육 자료, 기술 지원, 인적 자원, 장학금 등을 금전으로 환산한다면 수백만 달러의 가치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비단 한 대학만 예로 들었지만 다른 여러 교육기관이나 종교기관, 봉사기관 등에 미국인들이 지원한 금액을 환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로 계산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이제 경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고 어려운 나라와 그 국민들을 도와주는 나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절대빈곤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여유가 생긴 반면 우리를 도와주었던 국가들에 대해서 사회주의적 재평가를 통하여 그들이 도움이 제국주의의 확산이라는 시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일부 인사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하여 제국주의적 개념에서 한국을 도왔다며 반미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논리와도 매우 유사한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다른 나라와 타민족을 도우면서 제국주의적인 생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국가의 차원에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고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이익의 차원보다는 사랑을 전하고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어려운 사람들을 등을 두드리고 그들의 이웃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준 국가나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비난한다면 선을 악으로 갚는 오류이며 인면수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북한의 적화 야욕을 분쇄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나라와 그 국민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700만 한인 후예들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으로 맥락을 함께하는 것 해서 해외 연결하는 것 또한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두 가지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과제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일입니다. 북한의 동족을 어둠과 압제에서 빛과 평안의 세상으로 세뇌와 굴종에서 자유와 떳떳한 삶으로 이끌어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과제는 우리에게 도움을 준 국가들과 그 국민들에게 진 빚을 갚는 일입니다. 진실한 삶과 경건한 정신으로 그 빚을 갚고 어려운 나라에는 국가 차원에서 그 국민들에게 민간 차원에서는 우리의 능력 내에서 한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후예들이 현재까지는 이민자로서 자리 잡기에 급급했지만 이제 이 두 가지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국의 통일에 기여하는 일, 우리를 가장 많이 도운 미국과 그 국민들에게 빚을 갚는 일, 이 일들에 1세들이 실천하고 아울러 2세 및 3세들에게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내역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과 실천을 통해서 민족의 뿌리를 이어가고 미국 사회에 기여하는 민족으로 우리 민족의 국조께서 말씀하신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민족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삶의 뿌리를 내리고 경건한 영혼으로
받은 도움에 감사하며 그 빚을 갚고 힘든 이웃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진실되게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가야 할 목표와 방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희망이 함께 하리라고 믿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